지난 11일 성주군은 업무 개시에 앞서 새해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선남에서 다사간 6차로 확장을 비롯한 주요 건설사업, 코로나19 방역 대응, 농어민 수당 지급 등 군정 주요 시책과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각종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또한 성주 미래 비전과 군전 방향에 대한 설명, 특히 핵심하도로 떠오른 트리플 식스 조기 달성으로 성주 미래를 위한 밑거름을 준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주 군수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어 국민 행복 희망 성주의 새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